자, 저희가 그 매일매일 시세를 꼭 보는 측면에서 뭐 단기 전망으로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공교롭게도 신 소장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업종과 종목군들이 일주일 안에 적어도 사실 2, 3일 안에 굉장히 빠른 시세를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것 같은데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담이 팍팍 되시죠? 아, 네. 어제도 사실 그냥 시작하자마자 태광이랑 성광밴드가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7, 8%까지인 거 올랐다가 장 때문에 망가졌잖아요. 근데 그 어떤 특징적인 흐름은 파악하셨죠. 태광 성광밴드가 둘이 치고 나갔고 밑에 하이로 코리아가 중간이었고 제가 스파게티 먹었다고 하는 두 애들은 변동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목의 스타일이 그래서 그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지금 지쳤어요. 일단 지금 너무 이거 순환매 도는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지쳤죠. 그래서 그냥 땡벌 시장이죠. 이게 지친 땡벌 시장. 네, 그렇죠. 좀 웃어주세요. 지치셨죠. 그거 빨리빨리 안 팔면 네. 어제도 사실 그 전 월요일인가 했었던 시멘트도 바로 하루 뒤에 급등했는데 그 급등했을 때 차익 실은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게 무슨 지금 단타도 아니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야를 다시 넓게 넓혔어요. 그냥 정말 지금 완전히 소외돼가지고 거들떠도 그래요? 안 보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오뚜기랑 오리온이 가장 막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이랬을 때 언제예요? 그때가 오리온이 막 초코파이 중국 수출하고 그렇죠? 오뚜기가 뭐 갓뚜기라고 불리면서 가고 막 그때 언제 말씀하시는 그게 2014년 거예요? 15년이어서 그리고 SPC 삼림 막 날라가고. 중국에 많이 팔린데. 지금 아무도 관심 없죠. 아무도. 그렇죠? 네. SP 삼립 그때 삼립식품이었잖아요. 네. 삼립식품이어서 겨울철만 되면 호빵으로 잠깐 올랐다가 결국에 계절주로 전락을 그러니까 계절주 전락했다는 게 아니라 계절주였는데 네, 네. SPC 그룹으로 편입이 되면서 종합식품회사로 올라가면서 SPC 삼립이 만 원에서 40만 원을 가잖아요. 그때 이제 전부 다 뭐 목표 주가 최고 다 똑같아요. 옛날에 OCI 태양광의 4번 타자 보고서 제목 아세요? 태양광의 4번 타자 할 때 그때 다들 그렇게 난리치고 열광할 때 결국 최고점이었고 10년을 물렸다가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OCI가 오르고 그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또 2014년 15년 오뚜기도 그랬고 그다음에 저기 다 그랬어요. 오리온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제약업종이랑 비슷한 거예요. 제약업종. 제약업종이 내수만 하고 리베이트 쌍벌째 맞으면서도 계속 의사한테 가서 영업이나 하고 R&D 안 하고 왜 R&D를 하면 당장 지금 돈이 나가니까 우리 임직원들 돈 못 번다.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R&D 열심히 갑자기 하고 막 해외 진출하고 이러면서 내수업종에서 완전히 성장업종으로 변신하면서 간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맨날 서로 베끼고 아시죠? 초코파이 베끼고 자일리톨 베끼고 비타민 음료 베끼고 네.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었다 원래 그래도 그냥 사주니까 어차피 사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네. 그게 발 놓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해외 진출을 안 하면 안 되는 서운하시겠다. 해외 진출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에 예. 이르러서 변신을 하니까 주가의 움직임이 있었던 거고 네, 네. 지금은 그 이후에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아무나 관심 없을 때 그냥 툭 던져놓고 그냥 있으실 분들은 지금 좀 예, 있으시라고 오늘은 여기를 볼게요. 네. 너무 지금 순환매에 숨이 막힐 정도여가지고 예. 그거를 따라가려다 보면 그러면 지금 완전히 소외된 음식료 소외주 오늘 네. 네. 음식료 중에 간 게 CJ 제일제당하고 풀무원밖에 없어요. 또 의외로 그렇더라고요. 요즘 계속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그 제품 가격에 원재료 가격이 증가가 되면서 식품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음식료들도 다 올랐을 것 같은데 그 해외 모멘텀이 있는 CJ 제일제당과 같은 일부 종목군들 그렇죠. 이외에는 왜 이렇게 소외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농심도 결국에는 네. 코로나19로 뜬 거 한 방이고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지금 어떤 전체적인 모멘텀이 없으면 오르지가 않는 거죠. 네. SP삼립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속 터지실 거고. 자, 그럼 첫 번째 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일단 동원 F&B를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이거는 뭐 참치죠. 그러니까 동원 그룹이 있고 사조 그룹이 있잖아요. 동원 그룹은 동원 산업이 원양어선을 띄워가지고 참치를 잡아오고 사조 그룹은 사조 산업이
원양 어선도 하고 참치캔도 만들어요. 근데 동원그룹은 동원 산업이 잡아온 거를 동원 FMB가 통조림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횟감용 참치랑 통조림용 참치로 나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횟감용 참치는 그 요리사분이 맛있게 그 만들어져 요즘에 그였죠? 오마카세? 네, 오마카세. 네, 그게 빛깔도 이쁘고 상처도 안 나야 되는데 통조림용 참치를 쓰면 안 되잖아요. 통조림용 참치는 조금 알이 씨알이 작은 애들이고 가다랑어 네. 중에 네. 횟감용 참치는 커다란 애들이에요. 그래서 동원산업이 나가서 잡을 때 주로 이제 선망으로 잡는 게 통조림용 참치예요. 그냥 이따만한 그물로 그냥 이만한 걸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막 술이 막 비대끼겠죠. 그러면 막 다 까지겠죠. 참치. 그건 통조림용을 쓰는 거고. 아, 참치가. 그렇죠. 횟감용 참치면 상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연승식을 써요. 연승식. 우리나라 말로 주나기예요. 하나씩 낚시줄을 걸어 놓은 다음에 아. 한 마리씩 잡은 네. 거죠. 근데 여기서 동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선망선이 더 많은 거죠. 왜냐하면 통조림용 참치의 비중이 높다. 그리고 사조그룹은 횟감용 참치의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주로 연승식, 준학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동원 FMB랑 이런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가려서 생각할 필요가 있죠. 네. 동원산업은 참치를 잡아다가 동원 FMB 같은 통조림용 참치 쪽으로 넘기고 횟감용 참치는 따로 가공해서 일본에 팔고. 근데 동원 FMB에 넘기니까 국제 참치 역가가 오르면 동원산업은 좋아요. 네. 근데 동원 FMB는 안 좋겠죠. 참치를 사서 통조림용 참치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원가가 올라가겠죠. 아, 네. 반대로 동원 FMB는 국제 참치 가격이 내려가면 좋고 동원산업은 국제 참치 가격이 내려가면 안 좋아요. 오르면 좋고. 같은 계열사인데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 인과관계가 달라요. 동원산업이 통조림용 참치를 50% 정도를 동원 FMB에 주고요. 동원산업의 미국 계열사 스타키스트에 20%를 줘요. 그래서 동원산업이 요즘 오른 이유로 뭐 언론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미국인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통조림용 참치를 먹었다. 스타키스트를. 그래서 오른 부분이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자사모를 키우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여기도. 그냥 자사모를 키워야지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동원 참치를 팔면 네이버에 수수료를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동원 모를 엄청 키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얼마 전까지 펭수였는데 모델이 그 강동원 씨로 바뀌었거든요. 동원 참치요? 저도 뭐 트로트를 뭐 그렇게 뭐 막 정말 열광적으로 맨날 챙겨보고 이러진 않는데 하도 열풍 불고 이러니까 뭐 임영웅 씨, 강동원 씨, 장동원인가요? 그 어린 학생. 아. 그 부분이 요즘에 예. 동원 참치 모델로 해서 맨날 그 유튜브에 자기 동원 참치 먹는 거 오르시더라고요. 아, 김동원. 네. 김동원. 아, 정동원. 정동원. 네. 네, 정동원 씨. 네, 동원 네. 그래서 그 모델로 해서 동원몰을 엄청 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온라인 쪽에서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자사몰 동원몰 회원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대요. 네. 그리고 이게 유료 멤버십이라고 밴드 플러스를 런칭해서 자체적으로 동원몰에서 조금 물건을 더 사면 혜택을 주는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참치 억가인데 참치 억가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참치 억가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는 동원 FMB 시간이 온다. 지금 네. 동원산업이 먼저 갔잖아요. 이게 약간 반대 상성을 갖고 움직이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네. 동원산업이 먼저 갔고 이제 동원 FMB는 참치 억가가 하락을 하니까 예, 좀 마진이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개월 선을 돌파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들 아무도 신경 쓰지도 않고 저거 네. 돼? 저거 너무 답답해서 너무 짜증이 나. 이럴 때 그냥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왜 오르는지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식료품주 중에서도 대표주들 아니면 지금 계속 소외되고 있는데 네. 그런 소외가 됐던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요? 아 지금 근데 뭐 없어요 할 게. 지금 다 튀어가지고 지금 뭐 어떤 거 잡으시겠어요? 저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정말 소외주를 할 거냐. 네. 그러니까 정말 소외주는 뭐냐면 아예 거래량 없고 그 무슨 다음에 또 할 건데 지주사나 홀딩스 막 네네. PER 0.3, PER 막 2배, PBR 3, 0.3 이런 거 하던가 아니면은 아예 막 무슨 저기 부동산 신탁회사 네. 아니면 그 대출 관련 회사 이런 거를 하던가 네. 그런 건데 그런 거는 또 싫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중에 음식료나 이 의류도 날라갔거든요. 이제 할 게 음식료 중에 소외주 아니면 이제 막 볕들 날 기다려야 되는 뭐 카지노 이런 건데
그렇죠. 그런 거에서 그냥 골랐을 뿐이죠. 네. 다른 걸 하기에는 지금 다른 거는 쉬어야 돼요. 이 음식료주 가운데에서 또 대표적인 게 오뚜기 아닙니까? 요즘 햇반 가격이 인상했는데, 네. 오뚜기도 햇반이 나오잖아요. 오뚜기 네. 햇반 가격도 인상하나요? 오뚜기 밥이 먼저 인상을 했어요. 오뚜기는 뭐 그거 알아볼까요? 섹터별로. 일단 네. 여름 오니까 비빔면 얘기부터 할게요. 그 라면 시장에서는 압도적으로 전체 라면 시장에서는 농심이 1등이고 네. 오뚜기가 한때 진라면 가뚜기로 불리면서 엄청 추격을 했었는데 지금 좀 파워가 떨어졌어요. 오뚜기가 파워가 떨어졌고 네. 네. 오뚜기가 파워가 떨어졌어도 20%대는 유지하고 있고 농심은 60%예요. 농심은 60%고 지금 그 삼양이랑 팔도가 3, 4위권에 있어요. 삼양은 불닭볶음면이 세긴 한데 네. 그거 이외의 제품 라인업이 부재해서 3위예요. 근데 이게 또 어디선 틀리냐면 여름에 비빔면 시장에서는 완전히 판도가 다르거든요. 네. 팔도가 전체에서는 4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비빔면에서는 65%에서 70%가 팔도 비빔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2위가 오뚜기예요. 여기서도. 오뚜기. 오뚜기가... 진 시리즈로 성공을 해서 진 비빔면이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 그 백종원 씨 모델로 해서 괜찮았고 그다음에 농심이 여기서는 약세. 여기서 안 돼요. 맨날 해도 안 돼. 찰비빔면을 했다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재석 씨 모델로 배홍동으로 열심히 밀고 있거든요. 무섭긴 한데 지금 이게 초반 효과인지 오뚜기를 진비빔면을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는 봐야 돼, 일단. 그리고 삼양에서는 열무비빔면 하는데 삼양이 항상 아쉬운 게 불닭볶음면을 살아나긴 했는데 이게 원래 삼양이 1위였거든요. 아주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요. 80년대. 근데 그때 우지파동이라고 났어요. 그 음모론도 있는데 우지파동이라고 나가지고 그게 삼양라면이 그때 1위를 내준 이후에 한 번도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오뚜기는 보면 전체 라면에서도 2위죠? 비빔면에서도 2위죠? 이게 괜히 2위가 아니에요. 오뚜기의 전략이에요, 이게. 오뚜기는 잘 보시면은 네. 항상 2위예요. 아까 지금 밥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CJ 햇반이 압도적 1위예요. 그 다음 네. 오뚜기 밥이고 네. CJ에서 내놓은 그 비비고 컵밥. 그 햇반 컵밥이죠. 햇반 컵반. 그거의 2위가 오뚜기 컵밥이에요. 근데 오뚜기 컵밥 보면은 그냥 이게 시각의 차이가 아니라 포장재나 이런 거 약간 레트로일 수도 있는데 약간 촌스럽고 좀 덜 쓴 것 같지 않아요, 돈을? 그러니까 그 단가를 아껴가지고 2위 전략인 거예요. 안정적으로 2위만 확보하자 전략인 거예요, 오뚜기는. 낮고 길게 가자. 그렇죠. 오뚜기는 네. 그 전략이고 물론 1위 하는 데도 있어요. 냉동피자에서는 1위예요. 네. 오뚜기가 냉동피자에서는 1위인데 뒤에서 뭐 풀무원이나 CJ가 무섭게 치고 올라와서 그거 좀 위태롭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1위예요. 그쪽 1위고 뭐 케찹이나 이런 데서는 1위예요. 그리고 3분 카레 이런 데서는 1위거든요. 케찹이 미국에서 쇼티지인 거 아세요? 아 정말요? 예, 네, 그래서 하인즈가 오르나요, 엄청 올랐었어요. 네. 네, 그렇군요. 한 몇 주 전에. 아, 맞아요. 토마토가 때문에. 없어서 그럴까요? 네, 토마토가 없어서 지금 햄버거 집에 토마토가 맞아요. 빠져 있어요. 네. 패티, 그런 패티가 수혜를 되고. 우리는 받지 않나요? 저도 그래서 관심 있게 봤었는데 뭐 전혀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그게 하인즈는 케찹 마요네즈가 주력인데 오뚜기는 분야가 너무 다양해서 그래요. 아, 비중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바다가 넓은데 그 망둥어 하나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예. 가지 물고기가 다 잘 살아야 돼서. 자, 그렇다면 그런데 그래서 네. 오뚜기의 주가는 시장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예요. 떨어지는 칼날이에요. 이게 떨어지는 칼날인 게 지금 지지선이 없이 계속 이게요? 저점이 낮아지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물론 그러니까 이제 차트를... 20개월선을 넘어선 거죠. 20개월선 넘어서지 않으면 안 갈 거예요, 저는. 20개월선 넘어서야 시작이 되거든요. 둘 다 네. 똑같아요. 지금 동원FM의 오뚜기가 네. 20개월선 넘어섰기 때문에 뭐 여기서 튄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20개월선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초반으로 볼 관심주에 놓고 볼 때가 온 거죠. 차트 이외에 뭐 오뚜기 네. 같은 경우는 앞서 처음에 서두로 이제 여름이 오니까 비빔면이 많이 팔리면 오뚜기도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셨는데요. 네. 아니요. 각광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네. 오뚜기가 비빔면 시장에서 농심의 배홍동이 치고 올라서 위험하고 네. 냉동피자 시장에서도 계속 풀무원에서 히트를 쳤거든요. 네. 엣지 크러스터라고 엣지에다 크러스터를 넣었어요. 풀무원이. 네. 네. 그게 대박이 났고 비비고는 고급화 전략으로 가서 오뚜기 거 토핑 빈약하고 도우 얇다고 무시하시는 분이 많아요. 네. 그것 때문에 위험한데 뭐가 좋냐면 지금 이게 다채로운 분야에서 2위나 1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전반적으로 만약에 아까 판가에 전이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온다. 언젠가 분명히 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오뚜기가 라면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가 철회했거든요. 진라면 가격을 올린다고 했다가 철회했어요. 네. 근데 이게 신호탄이에요. 누가 먼저 한 명이 하는 거예요. 모든 카테고리가 있는데 혼자 예를 들어 요거 만약에 이 카레 쪽을 오뚜기가 올렸잖아요. 먼저 올린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CJ는 다른 쪽에서 먼저 올려요. 이게 약간 살라미 전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하나씩 네. 벗겨 먹는데 이게
식품은 자동차처럼 몇백만 원 단위가 아니어서 그렇죠. 몇백 원 뭐 이런 거여서 뉴스 잠깐 나왔을 때 광분하다가 쫙 사그라져요. 이게 그런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올리게 돼요. 지금은 뭐의 시간이에요? 지금은 철광석. 네. 그래서 철광업체 엄청나게 오르고 네. 원유가격 올라서 정유사 오르고 이렇게 급격하게 반영되는 것들이 먼저 올랐잖아요. 네. 이제는 천천히 식품 가격에 전가시킬 수 천천히 우리 소비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주가가 천천히 움직일 거예요. 경기 민감 업종들은 워낙에 바닥에서 터널을 만드는 하는 게 커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는데 네. 식품은 항상 먹고 있는 거잖아요. 천천히 올라가는 스타일이 그 있어요. 성질이 알겠습니다. 있어요. 이제는 그리고, 관심 가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좀 시간이 없어요. 그다음에 해외 매출 비중이 오뚜기는 10%밖에 안 돼요. 예. 안정적인 전략으로 가다 보니까 내수만 고집을 했었고 네. 그냥 2등 전략만 했었어요. 싸게 네. 조금 10원, 100원 싸게 해서. 네. 근데 이제 이게 더 늘어날 수 있는 거는 훨씬 더 넓은 거죠. 농심이 40%, 삼양식품이 50%, CJ제당이 40% 후반이에요. 해외 매출 비중이요. 오뚜기가 10%밖에 안 되는데 이걸 반대로 바꿔버리면 10%에서 20%만 가도 두 배예요. 100% 성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상존해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그냥 멀리 보고 그냥 좀 지금 너무 그동안 우리 바쁘게 달려왔으니까 네. 이런 것도 한번 볼 때가 됐다.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예. 15년도에 잘 나갈 때 다들 관심이 있었죠. 예. 아, 시간이 예. 엄청 멀리 갔어요. 알겠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네, 소외된 지금 식품주에 관심을 가지자 오늘 동원 FMB와 오뚜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신 소장님 오늘도 잘 들었어요. 신 소장님의 그 헤어스타일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아, 네. 네, 내일도 멋지게. 네, 다음엔 헤어 업종을 가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자, 신 소장의 시그널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